그리고 지금 요 텐트가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근데 꿀렁꿀렁해서 왜 자꾸 그래. 이 높이가 이만큼 높아가지고 뒤에가 함정이야 함정. 막 지금 나가야 돼. 너무 뒤로 안 가게. 안녕하세요, 투덜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몰테일이라는 앱에서 구매한 그런 제품인데요. 기존에 제가 항상 자주 소개시켜드리던 거는 쉽게시라는 앱을 통해서 그 해외 직구를 쉽게 해주는 다해줌이라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타오바오에서 제품을 구입했다면은 이 몰테일이라는 앱은 다해줌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아마존 미국이죠, 미국 아마존. 아마존에서 제품을 구입한 거예요. 지금 그 상당히 좀 시끄러운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가 지금 노지라, 노지인데 또 도로가 가깝네요. 이렇게 입구가. 거기다 또 마이크도 또 상태가 안 좋아요, 오늘. 지금 생목으로 하고 있으니까 잠깐 이해해 주시고. 자, 첫 번째 제품은 이런 제품입니다. 여기 뭐냐. 충전식 무선 그런 핸디 청소기라고 그러나? 핸디 청소기? 그런 겁니다. 지금 뭐 배수수라고 써있고 뭐 바쿰 클리너라고 써있는데 아마 회사 이름은 아마 이렇게 위에 써있는 배수수인가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저희가 캠핑 나와서 이런 보면은 잔디존이나 이런 데 오면은 텐트 안에가 진짜 잔디나 이런 먼지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좀 청소기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요번에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모양은 현재 요런 모양이에요. 오우, 박스가 근데 자, 요게 지금 현재 본체고요. 여기 현재 이렇게 뚜껑이 이렇게 열리네요. 오, 현재 충전이 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앞에 이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건 이제 한번 솔 기능. 요거는 이제 좁은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파우치 있네요. 파우치 있고, 여기 충전기, 전용 충전기 있네요. 5핀 타입이 아니라 여기 전용 충전기 이렇게 있고요. 기능은 뭐 일반 청소기랑 다 똑같아요. 그냥 핸드 청소기인데 다른 기능보다도 그냥 요 앞에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솔 기능이 있고, 요거는 좁은 곳에 쓰는 그런 기능인데 이게 뭐 캠핑용으로 나온 건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그냥 가정에서도 쓰실 수 있고 자동차, 특히 이제 자동차에서 이제 먼지 같은 걸 제거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자유롭게 한번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 굉장히 지저분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저희가 가정에서도 청소기 조그만 것들 많이 쓰잖아요. 그런 기능이랑 똑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작으니까 갖고 다니기 편하고. 그건 뭐예요? 스티커예요. 꾸미래요. 아, 이렇게 또 아기자기한 또 캐릭터 스티커도 있네요. 그래서 예쁘게 이따가 한번 나중에 꾸며보도록 하고,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캠핑 다니면서 쓰기는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일단 무게도 가볍고 사이즈도 뭐 아담한 사이즈, 텀블러 같죠? 일단 모양이 예쁘고, 그리고 또 캠핑 다닐 때 집에서 갖고 나와서 또 차에 먼지도 한번 슬슬 쓸어주고, 생각보다 많이 깨끗해졌어요 진짜. 네. 미세한 먼지 이런 거 다 싹 잡아줄 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제품 이런 제품이었고, 빼고 요런 건 이제 또 좁은데 일단 다시 한번 나중에 써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제품 아웃바운드 for everyone. 네, 이런 거 필요 없죠. 이건 뭐냐면 이제 저거예요. 다음에 또 이렇게 두 개 1인용 싱글 사이즈 두 개가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고, 저희가 기존에 쓰던 그
자충 매트가 한 5년 됐더니 다 바람이 새가지고 요번에 세 개 싹 다 벌어버렸어요. 제품이 요거는 뭐 요것도 이렇게 비싼 제품은 아니에요. 좀 전에 저 청소기가 50달러 정도고 요거는 이제 30달러 정도인데 두 개에 30달러면 이렇게 비싼 건 아니죠 일단. 근데 무게가 좀 나가요 이게. 일단 제품은 거의 뭐 느낌은 딱 느낌은 그건데요? 물놀이 튜브? 돌고리 튜브 같은데요? 네, 물놀이 돌고리 튜브. 바람을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펌프를 이용해서. 이거 뭐 튜브 주둥이는 다 똑같아요. 일반 쓰는 거랑 똑같고. 오늘 한번 사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거의 뭐 야 씨 여보 이거 물놀이 할 때 강에 가서 뛰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자 사이즈는 현재 제가 키가 190인데 딱 맞네요. 네. 그러게요. 아무튼 제 키 아시나요? 제가 176인데 거의 딱 그 사이즈네. 180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 180에서 185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고, 근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자축 메탈은 틀리게 또 약간 꿀렁대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한번 또 바람을 불어볼까? 아까보다 좀 빵빵하게 불었어요. 빵빵하게 좀 났다. 오 좋다. 네, 이것도 약간 그 주둥이 신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둥이 신공 주둥이를 좀 바짝 부르면은 조금 나요. 느낌은 약간 그냥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물놀이 큐브 그런 느낌인데 일단 이거 마저 불어보려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마저 하나 더 불어보고 한번 세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어지러워. 네. 봐봐. 네. 내가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어차피 이게 줄어드는 거니까. 여러분 이게 두께감이 상당합니다. 이게 지금 거의 뭐 한 15cm 돼요 높이가. 거의 꽉 맞추네요. 높으니까 그래. 낮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는데 높아서 더 많이 차지하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번에 몰테일을 통해서 구입한 진공무선 핸드 청소기 그리고 이렇게 에어매트 두 개 싱글 사이즈 두 개 세트로 된 거 이렇게 30달러 50달러 이렇게 장만했습니다. 앞으로 또 캠핑 다니면 또 잘 써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또 나한테 필요하겠다 싶으신 분들 또 몰테일을 통해서 한번 해외 직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꽁놀러면 관계가 이제 꽁놀러야 되네. 야외라 먼지는 어쩔 수가 없어.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몰테를 소개시켜 드린 거지 이 제품을 소개시켜 드린 게 아니에요. 잘못 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 거의 뭐 그냥 물놀이 튜브 수준이야. 그리고 지금 요거 텐트가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아무튼 근데 꿀렁꿀렁해서 왜 자꾸 그래. 이게 높이가 이만큼 높아가지고 지금 저 뒤에가 함정이야 함정. 막지 막아야 돼. 너무 뒤로 안 가게. 이건 그냥 물놀이용 튜브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
느낌적인 그런 느낌이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